우리 친구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랄 때마다 영혼의 키도 쑥쑥 자라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도 성령의 힘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힘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들, 동생, 누나, 엄마, 아빠 모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 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마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랑하셨대. 자, 친구들 이제 바닥에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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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신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몸에도 마지막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약속의 씨앗 꼭꼭 심어서 소망의 눈 믿음으로 바꾸어 가면 성경의 열매 주로 약속의 열매 주로 열매 주어주어 만만히 열리게 사랑하기에 향수의 씨앗 꼭꼭 심어서 소망의 눈 믿음으로 가꾸어 가며 열매 주로 용서의 열매 주로 감사의 열매 주로 만남이 열리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샬롬.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좀 바빠요. 왜 바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잘 들어봐요. 사랑하는 예쁜 친구들에게. 친구들 안녕?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이 밴드에 올려준 사진하고 영상 보고 또 보고 있어요. 어쩜 색칠도 이렇게 잘하고 말씀암송도 잘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예배당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친구들 건강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안녕.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향해 쓴 편지 잘 들어봤나요? 어때요? 편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편지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버이날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본 적도 있다고요? 와,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하셨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 말고 또 다른 분이 편지를 썼대요. 짜잔!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게 다 편지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두꺼운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썼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가룟, 유다. 홍해를 가른 모세가 썼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쓰셨대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쓰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의 가족이에요. 디모데의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디모데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단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은 온 세상뿐만 아니라 너도 만드셨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디모데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또 디모데의 엄마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라.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디모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편지를 몇 번 읽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성경책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귀에 꽂고 걸어다니면서 들어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노트에 적어요. 나는 파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 그건 뭐야? 새로 샀어? 볼래? 나 권투 배우잖아. 아파, 하지 마. 왜? 난 재밌는데? 재밌잖아. 아프단 말이야. 좀만 더 하자. 좀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와, 완전 신나. 밖에서 더 놀고 싶어요. 나무도 있고 함께 놀 친구도 있어. 아, 여기 신난다. 밖에 이제 어두워졌으니 엄마 품으로 빨리 들어와. 더 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엄마 품으로 쏙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화가 날 때도, 엄마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동! 오늘의 예배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 모두 모두 맞췄나요? 바로 정답은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우리를 빛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샬롬 예배당 때 우리 친구들 보니까 키가 너무 많이 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키도 자라지만 영혼의 키도 자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키가 한 뼘 한 뼘 자라요. 나도 키가 크는 것만큼 영혼의 키도 컸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손 들어볼까요? 우리 손든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책 매일매일 읽을게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 안에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다. 유언고보인 너 이가 답변 아멘. 내 안에 태풍이 있었지니 내 태풍이 있었지니 그 생명은 생명은 이지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뭐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절 2절 말씀 1장 아멘.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예. 잘했어요.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예, 잘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요요요 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요요요 하프딩 1장 4절
지훈이, 애비야. 안녕, 난 배치는이야. 오늘 말씀 내가 알려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요요요 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예. 오늘의 소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의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지 않을래?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글씨를 써도 좋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쓴 편지 밴드에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